바다 낚시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부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영도구 조도 방파제는 조사들에겐 손맛조끼로 이름난 명소인데요. 그런데 많이 잡은 곳이며 최고의 조회수로 말씀드리는 순간 SNS 낚시 스타 아잉씨가 보이네요. 예보에도 없던 비줄기가 참으로 모질게도 내리던 9월 1일 새벽 5시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대회 안전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요. 글쎄 이게 아예 주의보가 떨어지면은 저희가 기상악화로 대회 불가로 선언하겠는데 일시적으로 예보가 맞지 않은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기다려봤다가 비가 그치면 진행하는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엔 수백 명의 참가자들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셀러 낙방계의 푸문아 아잉. 대회 시작 전부터 개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네요. 네, 티브로드배 바다낚시대회 이번에 제 고향인 부산에서 조도방파제에서도 열렸거든요. 자, 전갱이는 오늘 빠지고 고등어만 개척 대상이 되고. 대상보다 잿밥에 관심이 가는 건 아잉 씨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별풍선을 바라는 아잉이.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과연 하늘을 싸들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5분 배 타고 5분 들어가는데 가격도 겁나 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겁나 버리거든요. 쓰레기 갖고 가세요. 아 잠깐 바뀐 대회 규정 보고 가시죠. 나 156번인데 아 한참 들어가네. 제일 끝이 156분이요. 제일 끝이에요. 몸에 낚싯대 피는 것도 안 걸린데. 너무 그러지 마. 나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 가이드 맨 위부터 피는 거예요? 왜 바뀌었대? 헤매기는 아잉도 마찬가지. 안 궁금하대. 그래도 뭔가 자랑할 게 있나 보네요. 뭔가를 보여주는데. 안 궁금하대. 궁금해. 여러분들 이 채비는요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채비는 이거 바늘 3개 있는 거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매줄 낚시. 그럼 내 이거 던질게요. 아, 나는 그냥 이게 내릴게, 그냥. 지금 조류가 있어서. 나 근데 화장 다 번졌네. 큰일 났네. 개인 방송하랴, 대회 참가하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려. 빗밥이야, 나 저거 만 원치 샀거든. 근데 괜히 샀다. 왜냐면은 양쪽에서 빗밥 오지게 부려주시는데. 아, 괜히 샀다. 제가 대회를 두 번째 출전을 하는 건데요. 이 간격이 좁고 그다음 조류가 좀 세다 보니까 찌낚시가 엉키는 거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엉키니까 좀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 재밌었어요. 오늘 대회의 첫 수 바로 개측 대상인 부산 고등어 되시겠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많은 참가자들의 손맛을 만족시킬 만큼의 물대를 고르느라 먹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바다는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 의심 많은 시청자분들과 조사님들을 위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Under the sea. 맞죠? 물반 고기반! 이 정도면 오늘 돌아오는 배는 완성이겠네요. 셀럽들은 아직 첫 수하려면 멀은 것 같고. 왔어. 입질. 내가 봤을 때 고등어 아닌 것 같은데. 물었어. 전갱이야. 젠장알 전갱이야. 그러면 한 마리 잡았는데 전갱이가 물었어요. 전갱이. 셀럽 중 가장 먼저 첫 수에 성공한 아잉이.
그러나 결과는 대측 제외된 정갱이. 정갱이는 대회에서 제외라네요. 그래서 정갱이는 풀어줍니다. 첫술에 배부르랴. 한 번 더 야심차게 도전해보는데. 어? 고등어 진다는 게 보여. 이번에는 과연 또 한 번의 입질. 오, 대물일세. 이러 대물일세. 고등어다 이거. 이거 고등어 힘이다. 고등어 힘이야. 오, 고등어 일세. 고등어 힘이야. 고등어 잡았어. 고등어. 야, 고등어. 아, 고등어다. 고등어. 야, 이 나와봐. 야, 고등어. 고등어 사이즈. 시청자 여러분이 감별해 주시죠. 이것은 고등어입니까 정갱입니까? 정답은 정갱이야. 등돌이 무늬요? 이게 등푸른 생선 아니야? 못 먹어도 고 정말 괴물 정갱이를 잡았거든요. 정말 30cm 정갱이. 아, 이제는 이게 무게 쓰니까 저는 1등을 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갱이는 계측 제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자꾸 정갱이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SNS 스타 아잉이가 얼어붙은 손으로 낚시바늘과 씨름하고 아잉이 있을 맞아요. 때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유튜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팬이 주셨어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닌데, 나 지금. 근데. 아, 나 유튜브 구독자 다 나가네. 아, 구독자 나 다 나가네. 아니, 실물 진짜 별로더라. 잡티 오진다. 나 이러겠네. 아니, 그러니까 낚시 떠올 때는 워터프루프로 바르라니까요. 아, 아프리카 TV를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저는 뭐 하나, 근데 좀 영상 통화를 하나, 아니면 진짜 막말로 이걸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저 폰을 뭐 떠들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이란 자체가 좀 많이 확산되다 보니 이제 좀 더 낚시터에 가면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면은 제 닉네임 모르면 고무고무다 좀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번에 이 조도 방파제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아프리카에도 올렸어요. 근데 오늘 진짜 기분 좋은 말이 아잉님 그 공지 보고 저 왔어요 하시는 분들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감사해. 유튜브에 공지를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인터넷 방송이나 제 방송이나 낚시라는 이 어떻게 취미? 여러분들 여기 커플끼리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 왜 그 뽕 맞친다 그러잖아. 그 남자분들 여자랑 낚시 가고 싶은 분들 있죠. 손맛 보여주고 싶다. 또 물었어. 아, 근데 고등어 큰 걸 잡기가 어렵네. 아, 맞네. 정갱이 또 새끼. 아, 정갱이. 아, 이놈의 정갱이. 왜 나만 가지 그래? 이 날씨에 여자친구 데리고 가면 싸다고 엄청 먹고 바가지 엄청 긁힌다고? 백 사줘야 된다고, 야? 나도 사줘. 야, 나도 사줘. 고생한다, 나 지금.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고등어를 건져 올리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평소보다 채비를 단단히 하는 아잉이. 새우를 많이 낀가 볼게요. 왜냐? 많이 먹으라고. 씨알이 좋겠지?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과연 그녀는 고등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정갱이 새끼야. 아, 근데 좀 크다. 지가 뱉었어. 제발, 기억하지 마. 야, 괴물 정갱이. 괴물 정갱이 잡았어. 야, 나와 봐봐. 오늘 왜 정갱이 왜 빠졌어요?
정균이 왜 빠져서 정인이 뺀 사람 누구예요? 형 정균이 이만한 거 봤어. 이 고등어보다 비슷한 거야. 정갱이 슈퍼 정갱이 정갱이 입는 거 봤어.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고양이 어디세요? 아 창문 아 바다 가깝네. 우리가 내양에서 쉽게 잡는 센치가 이 정 이 이것도 약간 큰 사이즈거든요. 이제 크게 비교하니까 알겠지. 사이즈. 저도 오시면 이렇게 큰 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뭐 검진에 일곱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등어보다 달콤한 별풍선을 받고 위안 삼을 때 대회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잉이는 아직 정갱이만 잡았다고요. 어라 낚시 않고 뭐 하세요 지금? 아 머리 크게 나왔어? 아 진작 얘기해서 나 좀 뒤에 있을 걸. 아 덩치도 막 이래 나는데. 아 아잉이 분량은 10분 넣어요. 진짜? 아 진짜요? 왜요? 내가 왜 10분 나오죠? 팀장님이요? 왜요? 절 이쁘게 봐주셨나요? 정말? 어, 어떡해. 여러분, 나 F팀의 분량이 10분이나 되는데. 근데 나 아까 전에 하기 전에는 1분도 안 나온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10분 나온대. 10분이면은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이야. 젊은 날의 낚시 인생 이렇게 해서 막 슬픈 노래 좀 깔아주세요. 나중에 화장 다 번진 걸로 마무리. 어, 저 20, 뭐, 만 28세의 삶 뭐 이런 거. 어, 왜 낚시에 빠졌는가 뭐 이런 걸로. 정말 낚시 환자인 것을 증명하는 대회. 나는 낚시 환자다. 낚시 환자로 임명된 아잉이 이번에야말로 고등어를 잡아야 할 텐데 말이죠. 아 밑밥을 너무 많이 샀네. 그럼 다리 길어 보여요? 그렇게 찍으면요? 날씬하게 찍어달라 그래야지. 과연 이번에는 올라와 줄까요? 회심의 한수 그 결과는? 어 누나! 어 잡았다! 오 힘 쓴다. 오 우와 우와 우 힘 대박일세. 오 대박 사건. 오 소금님 대박. 용왕님도 그녀의 갸륵한 정성을 받아준 걸까요? 오매불망 소로 기다리던 고등어님이 오셨습니다. 우와 힘 대박이야. 어 팔에 옐로우겠네. 넌 팔이 옐로우와요. 옐로우가 뭐죠? 노란색. 앨범 너무 어려워. 그냥 옐로우래. 옐로우. 어 아저씨. 어 뭐죠? 아 감독관님이세요? 어 죄송해요. 아 감독관님. 아 제 자리 침범한 줄 알고. 아 죄송해요. 아 난 내 자리 침범한 줄 알고. 난 뭐 엉킨 줄. 아 죄송합니다. 아 난 내 자리 침범. 야 진짜 이거 시장 고등어 고등어 드실래 얘? 좀 더 써보세요 부인이. 오케이 기다려 또 잡아줘. 이처럼 대회 내내 비가 쏟아졌지만 물때 만난 물고기로 최고의 조합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는데요. 담그면 먼데로 올라오는데 그게 사이즈 차이지. 남은 거는 집어 세워버려. 도시 어부에서 안 저는 낙동강 어부예요. 저 낙동강에 살거든요. 저희 집 앞에 낙동강이 있어요. 어느덧 대회 중반 낚시 환자 아잉이도 분발하셔서 우승 후보의 이름을 올리셔야죠. 여러분들 담그면 물이야. 담그면 물어. 야 물었다. 우와 대물일세. 오 대올일세. 또 잡았다. 낚시 잘하네요가 아니라 포인트가 좋은 거예요. 형 고등어 삼승 지라구만. 늦게 배운 도둑 아니 늦게 배운 낚시가 사람 잡는다고 대회 중반으로 치닫을수록 스퍼트를 내줍니다. 얘도 고등어인가? 얘도 고등어인데. 아 나 5분만 쉬게. 아 나 진짜 너무 추워. 이제 갖고 바람까지 불어. 뭐야? 너무 춥고 근데 진짜 포인트가 지금 제자리가요. 굉장히 안 좋은 자리거든요. 번호표를 잘못 뽑았는데 저 뒷자리는 정말 채비를 내릴 때마다 잡혀서 굉장히 현재 재밌습니다. 자 오늘 이 바람 속에서도
굉장히 재밌게들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현재 1등은 몇 마리이십니까? 한 4kg 정도 됩니다. 4kg 마리대? 갈수록 비바람이 심해지는 부산 조도방파제 낚시대회장입니다. 저 위원님, 이게 시간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조금 단축시키는데 이유는 보시다시피 지금 기상이 상당히 좀 더 나빠졌어요. 어쨌든 10시에 저희는 한 시간 단축시켜서 마감시킵니다. 결국 대회 단축으로 홀가분하긴 한데 봐보세요. 물 위는 재앙일지라도 바닷속은 광분의 파티장인가 봅니다. 오, 힘쓴다. 대박. 요. 우와. 대박. 우와. 팔 아파. 우와. 우와. 대박. 대박일세. 대박일세. 팔 아파. 99개? 왜? 야, 대박. 99개. 팔 아파. 우와.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주셨대요. 진짜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 나 시장군. 오. 야, 진짜 크다. 아잉이도 오랜만에 고등어다운 고등어를 건져 올리고. 피곤님 백종 감사합니다. 야, 진짜 팔 릴링하는데 팔이 아플 정도였어. 사이즈 보세요. 한 21은 넘네. 자, 고등어. 밥이나 먹었을까? 이거 멸치라는 사람은 생선 안 먹었나봐. 많이 생선 모르나 생선. 뻐끔뻐끔거리는 것 봐라. 자, 이제 대회는 마무리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참가자들 모두 마지막 관문인 개측을 위해 개측장으로 모여드는데요. 와, 저건 저는 1등 아니야? 야, 내 거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야, 내 거 너무 없어 보인다. 이야, 개측 신청하는 참가자들 조항을 보니 저는 개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잉이 개측을 시도하는데요. 아, 정기. 꼴등. 아, 꼴찌예요? 1070. 1070. 와. 근데 제일 적게 잡은 사람 누구예요? 네? 제일 적게 잡은 사람요. 아, 진짜요? 진짜? 내가 진짜 꼴찌야? 아, 쪽팔려라. 야, 나 지금 정빈이랑 같이 잰 거거든요? 근데 고등어만 잡으면 레알 꼴찌래. 대회 마무리 세레머니는 꼴찌 기념 아잉표 답춤. 자, 이제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회위원장이 깜짝 소식을 전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새벽 2시 3시 비 오는 걸 보고 이미 그때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료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비바람으로 고생고생했던 대회가 모두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게 됐네요. 저는 이번에 와서 비도 맞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낚시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중전이라고 하죠. 재밌게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제 고향인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손맛장! 새벽부터 비바람과의 사투였던 이번 부산 조도방파제 바다낚시 대회. 몸고생은 좀 있었어도 대다수 참가자들이 굵고 손맛 좋은 고등어를 만나 고생도 잠시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에게도 작은 손맛이 있었지만 이번 대회는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쁘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TV 유튜브를 하고 있는 아잉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제가 대회를 요즘에 관심 있게
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실 때랑 갑자기 너무 굳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제 카메라를 잘 못 봐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오늘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날씨요? 저도 이런 날에는 날씨를 안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면 보고 화이팅 한번.